안녕하세요.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200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염소 관련 법인데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은 축산법이고 이번 시간은 축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축산 물위생관리법입니다. 물론 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도 같이 따라오고요. 이 법은 농장하고는 뭐 크게 뭐 엄밀하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걸 모르면은 어떤 특정한 법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소고기하고 염소엑기스 진액을 팔려고 하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목법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뭐이 법은 가축의 도살, 뭐 처리, 사육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축산법에는 가축의 염소란 말이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양이 앞에 나옵니다. 양이 나오고 갈로 열고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뭐이 부분을 뭐 여러 박사님들이 뭐 식약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좀 고쳐라 해도 안 고쳐준다는 게참 웃기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법전에 염소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염소가 뭐 산양이라고 하는데 산양은 또 천연기념물 산양이 또 있습니다. 좀 전부 다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법에서 말하는 용어가 똑같아야 되는데 틀린 거나 뭐 각각의 법의 목적에 따라 가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해줬으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든 뭐 축산물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식육 고기 우리가 말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부분이 뭐, 주로 오고 되고, 그 다음에 뭐, 가공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육이란, 식용, 먹는 걸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뼈까지 포함된 거고요. 정육, 살코기, 그 다음에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그게 식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육이란 말은 이제 뭐, 포장해가지고 하는 내용이니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육, 이제 가공품하고, 식육 추출 가공품 이런 의미가 관련되어 있는데 식육 가공품은 가공을 한 건데 그래서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보면은 제가 뭐 엑기스 관련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령 제2조 8호 3호에 식육 추출 가공품이라고 나옵니다. 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그게 식육 추출 가공품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 염소 고기 엑기스,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이게 아마 현재 법에서 가장 상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 이거 가지고 중요시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3조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라야 되고, 이 법이 쉽게 얘기하면 식품위생법보다는 축산물에 관해서는 상위법이다. 위에 있는 법이다. 거의 뭐 헌법의 개념으로 뭐 얘기를 할수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영업 종료나 뭐 이런 거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으로 되어 있고요.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은 어떤 거냐면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식육 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소비자 부분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항시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 공장에서 직접 하지 않은 이상은 식육 즉석 판매 가공은 최종 소비자인데 직접 팔아야 되고 중간에 누가 대행을 하거나 유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뭐 영업에 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건강원에서 건강원 같으면은 이제 식품 추출 가공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식육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따지면은 축산물이 흑염소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염소, 염소 고기를 가지고 식육 추출 가공을 하면은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액기스를 식품위생법에 가지고 신고도 하고 합니다. 물론 신고하는 내용은 뭐 조항 한두 개 차이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큰 거는 없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과에서는 식육의 가공품이 관리를 이제 할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건강원까지 축산과에서 가가지고 만약 뒤진다 그러면 건강원에서 좀 문제가 생길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혹시 흑염소를 키우면서 염소 고기도 팔고 염소 액기스도 만들어 팔려고 하면은 꼭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으로 하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가지 허가로 등록으로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이제 염소 농가가 액기스를 팔 때에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염소를 키우는 농장이 염소 고기를 식당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가? 현재 법상으로 납품 불가능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게 걸려들면은 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그냥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할 겁니다. 돈도 내야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산하고 축산물은 개념이 다른데 축산은 생축으로 가지고 도축장까지 넣는 거는 농장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 이후는 농장에서 물론 농장에 이제 도축장에서 염소를 갖고 오려면은 이제 GPS를 달고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고기를 가지고 나올 때는 축산법이 아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되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이제 냉동 탑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또 법규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데서 하지 않으면은 모두 다 불법이 되는 현장입니다. 뭐 최근에 뭐 우리 업계에서 또 대전 쪽에서 누가 이 말썽이 생겼는 모양인데 뭐 들은 얘기로는 아마 그게 공무원들이 뭐 그걸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식당으로 바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뭐 가능하면 고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밀도축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은 아주 좀더 까다롭습니다. 그게 걸려들면은 뭐 여러 가지 법. 농장에서 만약에 염소 고기를 바로 가져와가지고 사용한다. 허가받지 않는 위생관리법 적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가져와 한다면은 그 식당도 같이 걸려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가능하면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모든 거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로 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게 염소고기 엑기스 판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아주 그냥 진짜 엑기스 주요 내용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